왜 웃어요? 원래 기성경 씨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거든요.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요? 단단한 사람? 아버지 뜻에 자식 갈아넣는 것 좀 제발 그만하세요. 쟤네한테 돈 줬냐고 묻는 겁니다.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. 내가 고작 너 같은 한테 주려고 내 아들 키운 줄 아니? 회원님, 기성경 씨 물건 아닙니다. 잘해드려 너 위해주고 계시니까. 이런 거? 이제까지 모든 징계이가 다 이런 식이었습니까? 믿음으로 좋게 좋게 피해라도 가해자도 없이. 말 조심해. 너 한 명이 괜히 깨끗한 물에 분탕질을 하고 있잖아 지금. 나 만나러 왔어요? 네. 무슨 일인데요? 핑계거리는 준비 못했어요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. 원치 않는 사랑은요, 받는 사람한테는 폭력입니다. 새끼. 좋아해줄 때나 의미 있고 소중하죠. 근데 그 오미주 씨의 감정이 연애 감정은 맞나? 오미주 씨 어떻게 살았어요? 사연이 써보는 것 치곤 억척스럽지도 않고 뒷배도 없어 보이는데 뭘도 안 걸려. 아버지가 틀렸어요. 그 사람 제 약점 아니고 강점이에요. 하지 마요. 나한테 계속 남아있어요. 안 사라질게요. 계속 남아있을게요.